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커피 리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오늘 리뷰해볼 커피는 다이소에서 파는 원두를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동네 다이소 가니까 요 자댕? 이게 회사 이름인 것 같은데 브라질 블렌드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브라질 블렌드고 제가 좀 자세히 좀 보면은 브라질 60%, 인도네시아 40%, 다크 초콜릿, 달콤한 고소한 벨벳 바디 이렇게 써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조 일자는 안 써있고 유통기한이 2024년 12월 17일까지로 돼 있어요. 1년으로 보면은 23년 12월 17일에 만들어진 걸로 볼 수 있거든요. 확정은 아닙니다. 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지금 시간으로 봤을 때 5개월 정도 좀 안 됐다. 4개월 좀 지났다. 그래서 아, 이 유통 기간이 조금 지났다. 요거는 조금 봐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는 다이소마다 이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 점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5,000원이에요. 이게 커피가 5,000원이거든요. 200g에. 진짜 엄청 저렴한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평소 생각했을 때 아, 약간 좀 맛이 좀 떨어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편견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저도 지금 솔직히 그런 편견이 살짝 있는데 최대한 객관적으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개봉해서 원두 상태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약간 강배전 스타일. 그리고 조금 로스팅한 지가 좀 된 것 같긴 하거든요. 기름기가 꽤 묻어나와 있죠. 근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서 흘러나온 것도 있을 거예요. 이 정도 느낌이다. 일단 때깔로 봤을 때는 좀 쓴맛, 바디감 이런 위주의 커피 같은데 어느 정도 좀 향미나 긍정적인 성분이 남아있을지가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자, 요거를 일단 바로 에스프레소로 내려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리고 아이스 라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내려볼게요. 자, 여러분 추출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 뭐 3패드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자, 크레마 보이시죠? 이 정도? 약간 초반에 조금 뉘앙스가 검은 느낌이 있긴 했는데 크레마가 이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막 3패드고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20g에 36g 정도 뽑았고 시간 한 22초 나왔거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바로 먹어볼게요. 자, 여러분 부어보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시원해 보이죠? 마셔보겠습니다. 향도 좀 강렬하거든요. 생각보다 엄청 쓰진 않아요. 근데 이제 끝쪽에 약간 쌉싸름한 느낌이 어느 정도 있는 커피긴 한데 로스팅 포인트 조금 더 어두운 것 같고 얘의 대표적인 특징은 좀 구수합니다. 산미를 좀 싫어하신다. 그리고 보통의 구수한 커피 좋아하는 분들이 딱 선호할 맛이거든요. 막 솔직히 엄청 캐릭터 있다거나 독특하다거나 아, 이 커피 약간 산미가 잘 드러나는 커피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좋아하시는 구수한 느낌이고 제가 지금 한 레시피로 했을 때 쓴맛이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아이스로 먹었을 때. 근데 저는 이제 이건 개인의 취향이다 보니까 지금 다시 먹었을 때는 끝촉이 조금 살짝 떨떠름한 느낌도 좀 있기도 하고 인도네시아가 들어갔잖아요. 제가 인도네시아 들어간 커피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약간 좀 곡물 같은 느낌이 좀 들 때가 많아요. 그런 뉘앙스가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수하고 그런 곡물 같은 느낌을 좋아하는 분들은 괜찮을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커피를 별로 안 좋아해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고 뒤에가 약간 떨떠름한 게 조금씩 느껴지긴 하고 따뜻한 커피에서는 더 많이 느껴질 것 같거든요. 제가 느낀 맛이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매니저님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한번 드셔보세요. 어떠세요? 좀 떨떠름한 거 있죠, 살짝? 네, 뒤쪽에 좀 싼 맛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요게 좀 아쉬운 느낌이 살짝은 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제 생각에는 조금 로스팅이 오래돼서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구매하는 거는 얼마 안 된 거는 이 느낌이 안 날 수 있고 추출 레시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떨떠름함 좀 제거하고 싶으시면은 추출량을 줄이고 도직량을 올리면 돼서 라떼 추출할 때는 도직량을 1g 정도 더 담고 담기는 선까지 1g까지 더 올려보고 추출량을 30g까지 아주 타이트하게 추출을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해서 라떼 만들면 좀 더 맛있지 않을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추출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21g 넣어서 32g 정도 뽑았고 20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된 커피 특징들인 게 이것도 다 블렌드다 보니까 전부 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이 넣는데도 흐름이 좀 더 빠른 느낌을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추출량을 너무 짧게 하기보다는 조금 더 뽑긴 했는데 180 넣어서 먹어볼게요. 부어보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산패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섞어볼게요. 마셔보겠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진짜 나쁘지 않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면은 있다. 근데 나쁘지 않아요. 진짜 드셨을 때 뭔데 막 엄청 떨거나 쓰지 않은데 그냥 일반적인 딱 그런 구수한 느낌의 라떼 맛이에요. 근데 그거 이외에 다른 것들은 뭐 솔직히 좀 없다. 막 엄청 묵직하다거나 어떤 막 은은한 단향이 막 달고나 같은 단향이 올라온다거나 끝이 매우 깔끔하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뒤에 쓴맛이 좀 나고 어느 정도 구수한 향이 있다. 딱 그 정도 느낌입니다. 이거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뒷맛 자체가. 이것도 한번 매니저님 드려볼게요. 뒷맛을 한번 봐주세요. 깔끔한데 뭔가 좀 밋밋한? 근데 매번 사 먹을 것 같진 않아요. 뭔가 그쵸.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정에서 커피 가볍게 즐기시는 분들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지만 매력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조금 아쉽다. 그냥 가볍게 즐기게. 싸잖아요, 여러분. 가격이 싸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좀 먹기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커피 리뷰로 이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자댕 브라질 블렌드 리뷰를 한번 해봤고, 여러분들 중에 맛있게 드신 분도 있을 거예요. 난 진짜 맛있었다. 그럼 다른 의견 있으시면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가 이제 우리가 의견이 다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이것은 그냥 순수 제 취향이기 때문에 뭐 제가 말했다고 무조건 맛없고 맛있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드셔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의견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영상 좀 마무리해보고,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